이거 가족이랑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What? 아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맞네. 진짜 아니, 이건 공부, 아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울어? 아, 졸졸. 아, 야, 이 새끼 운다. 누구다? 울자.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 아, 그래 내일 가야지. 돈 벌어야지. 영업의 시간. 후. 연장 작업이 끝났습니다. 22만원 벌었어요. 아 그건 그렇고 지금 멘탈 터져서 추노하기 직전이에요. 아 X같은 영감쟁이. 아 게다가 일은 왜 이렇게 빡세? 거의 일반 연장급이잖아. 쉬는 시간도 없고. 아 오늘 진짜 멘탈 터져가지고 아 진짜 추노할까. 아, 근데 왜 싸웠어? 아 싸운 게 아니라 그 할배가 자꾸 일할 때 안 보여. 그 2차적으로 왔을 때는 나 여기 있다 나 일하는 거 보여준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척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막 자꾸 야 씨 빨리 해 하면서 막 자기는 안 해 시켜. 어 맞아요 맞아요 시켜요. 세 번째로 그 랩 사는 거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근데 무조건 둘이 해야 돼 야 빨리 사봐 막 제 팔을 계속 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썩 나가서 정신 차리니까 그 아저씨 팔 빡 때리고 있고. 와 그 사람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 신규자거든요. 그러니까 임팩 이상한데 쪼이고 있어가지고 아저씨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러고 있고 아 또 어디 갔어 그 아저씨야 하니까 아유 닌자라고. 나는 지금 허리가 안 움직이는데 네. 그 사람은 뒤짐지고 아 날 시켜 기공도 아니야. 와 아씨 아 그랬습니다. 오늘 많이 고단했어요. 와 오늘 제가 일단 피자 두 판이랑 치킨 하나 시켰거든요. 아유 아 떠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야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니 누가 답하네. 공물이다 공물. 아 그래 그래 경찰이 될 사람이지.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야 라면 맛있겠다. 와 이거는 아니 맛있어 보여. 제가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나트륨이 부족했는데 운동 얼마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아우 아니 맛있어. 어 너무 맛있다. 감칠맛이 예술입니다. 아 아쉽다 같이 일했어야 되는데. 먼저 가시네요. 제가 갈 수 있겠네요 진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통닭까지. 와우 피자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드세요. 형님 보드카 많이 드세요 이거. 제가 사는 겁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경찰 되십시오. 아, 파이팅. 형님 꿀돈인데 바텐더 하셔야 돼요. 꿀돈만 나잖아. 아 대박인데? 자 이렇게 노가다 끝나고 또 가시는 분이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라면, 치킨, 피자 다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상위 1% 안에 드는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요. 진짜 이번 기회에 꼭 합격해서 경찰 공무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분 덕분에 사람으로 얻은 상처 또 사람으로 잘 치유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갈 때 보내더라도 선물 하나는 지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케이크 사러 왔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현금 10만원까지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어요. 와 수수료 1300원 실하냐. 솔직히 이 돈이면 오늘 하루 물회봉사하는 셈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따뜻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떠나가는 추노자 배웅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돈 더 많은 건 함정. 아 그래도 기분 좋다. 이렇게 가려놓으면 완벽하군요. 이걸로 비싼 강의비 충당하길. 왔어요. 케이크 갖고 왔어. 이거 가족이랑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래, 없을 수가 없네. 아니,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저희? 같이 먹어도 돼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가져요. 또 다른 선물이요? 네. 아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니, 이건 아니, 공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니 이거는 아. 아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아, 제가 저는 진짜 해봤잖아. 없는데. 아니, 저는 해봤잖아요.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아~ 공부해서 나중에 술 한잔 사요. 그러면 돼. 와. 불어? 아, 졸졸. 아~ 불어. 아~ 야, 이렇게 웃다. 아~ 와. 아니, 여기 와서 아,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진짜 오늘. 아니, 됐어. 아니,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아~ 땀내나요? 아, 아니 와. 나는 동생 보면서 옛날 내 생각나서 야, 여기 노가다판에서 일해와서 알잖아요. 돈 벌기 힘들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 이뤄야지. 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요. 아 네. 나중에 진짜 제가 꼭 돼서 야 저, 진짜 뭐 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럼요. 예. 안 돼도
아.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네. 저한테 연락해서 술 한잔 사달라 그래요. 아. 눈물 찔찔하는 모습 보니까 아. 한국의 정의사. 저도 한국 오자마자 또 네. 좋은 사람 본 게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아.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 막말로 공부하던 사람이 녹아나타나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기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가서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욕만 깊다 얻어먹고. 근데 이제 저랑 친구랑은 다르니까 친구는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한번 숨통 좀 트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번 처음에 떨어졌을 때도 진짜 너무 저에 대해서 실망이 컸는데 두 번째 또 이번에도 또 떨어지니까 아. 이제 거의 막 놔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 심정이어서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저 잠깐 바람을 좀 쬐는 경험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엄청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천한 일을 해. 이게 보통의 이제 어른들 생각이고 네. 막상 와보면 사람 사는 데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동안에도 이제 걱정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 너무 잘해준다. 일 하나도 안 힘들다. 괜찮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더 참고 버텼구만. 아 그렇죠. 아빠랑 버텼습니다 또.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치웠는데 네. 그래서 막 아버지 다친 데는 없냐 막 이러는데 막 사실상 발은 막 피고름 차 있고 맨날 여기 다리 부분 다 멍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반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어쨌거나 저보다 나이든 어려도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내가 저분들이랑 맞춰드리려면 내가 빨리 성장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항상 이제 반장님한테 여쭤보고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알 때까지.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귀찮아 안 하시고 또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 이제. 하라방 대기들 안 알려줘. 기술 뭐 대단하고. 그래서 아, 너무 이제 저는 처음에 너무 갈구니까 야마가 돌아서 딱 3일만 갈구지 말라고. 아... 내가 3일 이후부터는 네. 모르면 나 진짜 개쌍욕해도 된다. 네. 3일 안에 다 외운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와... 그러니까 저랑은 좀 결이 달라요. 아... 아, 나도 어떻게든 빨리 배워서 네. 한 사람의 몫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악기 못감이었다. 그래서 결국에 남고 남아서 돈밖에 안 남았어요. 아, 왜요? 왜요? 그거 이외로 진짜 얻어간 게 진짜 많죠. 저 좋은 기억만 얻어가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그걸 경험해봤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 여러 곳도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거 달성 못하면 루저되고 네.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떨어져도 자존감 너무 낮아지지 말고 아, 노가다판 이제 알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돈 많이 버는구나. 네. 연봉 6천이다. 근데 하루도 쉬면 안 된다. 나 좀 겁내지 말고 그냥 빡세게 하다가 안 되면 저는 또 여러 가지 도전하다가 맞아요, 실패했는데 네. 내 뒤에는 또 노가다라는 게 있으니까 또 편안하게 다시 해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맞아요. 네. 너무 걱정만 하고 그러기엔 너무 아깝죠. 아니 저는 그래.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오전 일 끝내고 야 운동하는데 공짜로 돈을 받아. 마인드를 바꾸자. 와 너무 진짜 저도 그런 마인드. 이 상황은 달라지자.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는 내 마인드다. 이 마이너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플러스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 이건 운동이다. 운동을 하는데 공짜로 돈을 줘. 오후 운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5시간째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 안 쉬어. 와 허벅지 터지고 햄스트링 나갔는데 야 이거 운동이 좀 과한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할아버님이 제 트리거를 건드려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선물은 받는 사람의 즐거움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어? 저도 그래요 근데. 아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요. 아 좋다. 와 어떤 노래 부르는 게 될까요? 앞으로 있으신 동안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열심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튼 오늘의 노가다 일기는 여기까지.